맞아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돌보는 가족도 환자도 조금 덜 힘든 간병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박건우 교수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힐 때 이렇게 좀 거부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지도. 예, 그럴 때 조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모든 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죠. 아기한테 웍 하면 이거부터 나타나. 네네. 그러니까 웍 하면 누구든지 방어를 해요.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에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그 느낌이 좋다는 것을 참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냄새도 조금 향기롭게 나게. 그렇지만 이건 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치매 가족분들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듣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실전 팁들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살짝 옷에 조금만 떨어뜨려서 아유 젖었으니까 갈아입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게 다 아마 실사례에서 네, 나온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의 영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만.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밥 먹었는데 돌아서면 밥 안 준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적게 자주 드리는 겁니다. 세 끼를 우리가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하루 세 끼를 우리 입장에서 고집을 하면 네. 그분들은 진짜로 안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포만 센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배부른 걸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자꾸만 먹게 되거든요. 아버님, 식사해요. 식사를 거부할 때는 입안에 통증이 있거나 틀니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독이 들어있다고 의심할 경우 함께 식사를 해주어 안심시킵니다. 목욕 후에 원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목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나 씻는 방법은 치매 노인의 습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은 주의해서 천천히 해야 하며 목욕 후에는 목욕을 잘 끝낸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YTN